원자재, 야 저희들도 원자재 다룬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그만큼 원자재 시장 자체가 작년이랑 네. 올해는 관심도 자체가 좀 약간은 작년보다는 좀 떨어졌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지난해만 하더라도 원자재 가격,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서방의 러시아산 원자재에 대한 그런 제재가 상당히 거듭되다 보니까 예. 원자재 시장의 공급 리스크가 상당히 좀 많았던 게 좀 지난해였다고 예,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유가가 100달러대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빠져서 예. 올해는 배럴당 70달러대에서 계속 바닥 다지다가 뭐 최근에 은행권 리스크 있었을 때는 유가가 60달러대도 사실상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유가도 빠지고 가스 가격도 빠지고 가스 가격 빠지다 보니까 유럽도 이제 좀 살만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들 좀 나올 정도로 좀 투자자들이 이제는 좀 관심에 좀 멀어졌지 않나. 근데 저는 오늘 나온 이유는 네. 결국 상반기까지는 유가가 지금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상품 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지난해 하반기 때부터 유가가 100달러를 고점으로 해서 6월 달부터 빠졌다라는 관점, 지난해 12월 달 유가의 저점이 약 70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네. 하반기 때는 물가가 한두 컵도 없이 빠질 거야라고 하는 거 자체에 대한 기대가 지금 너무 많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점에서 지금은 이제 유가라든가 아니면 원자재들을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점에서 저희 이제 뭐 원자재, 유가라든가 제가 오늘 준비해온 뭐 금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제가 2분기 원자재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또는 최근에 원자재 시장이 좀 어땠는지 좋습니다. 장표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장표 봐주시면 올해 1분기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맞아요. 네, 전일까지 수익률을 좀 집계를 했고요. 저희는 S&P 골드만삭스 커머더티 인덱스를 트래킹을 하는데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가 전일까지 연초 대비 마이너스 6%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유가가 전년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좀 변동성을 좀 일으키면서 또는 가스 가격이 빠지면서 에너지 섹터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이 좀 빠졌다라고 보면 오히려 기금속 섹터는 3월 지금 말 현재까지 약 8% 정도 상승한 모습이거든요. 네. 오른쪽에 빨간색 박스 친 데 보시면 되겠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빨간색 박스 친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월별 기준으로 보면 올해 1월, 2월, 3월에 자산시장의 테마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저희 네. 앞서 다시 또 봐주시면 네. 지난해 4분기랑 올해 1분기까지 색깔이 사실상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지난해 4분기부터 귀금속이랑 산업금속, 구리를 중심으로 한 산업금속 섹터가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다시 뭔가 골디락스 환경으로 갔던 게 올해 1월 달까지였었는데 반대로 2월 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오자마자 또는 미국의 PPI, CPI가 나오자마자 6%까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던 게 2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3월 들어와서 지금 3월 이제 끝나가지만 저희가 3월 한 달 내내 겪었던 게 은행권 리스크였었거든요. 맞아요. 네. 2월에는 금리를 더 인상한다라고 하다가 3월에는 마치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 또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시장의 요구가 상당히 좀 많이 반영되면서 원자재 시장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졌었고 3월 한 달만 보면 가장 많이 상승한 섹터는 귀금속 섹터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이번 주 들어와서 시장의 그런 움직임들 자체가 다시 또 되돌림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미국의 은행권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크레딧 스위스 발 그런 은행 위기 자체가 네. 완전히 단돌이가 된 건 아니지만 단돌이. 좀 완화가 사실상 좀 네. 이제 걱정 자체가 완화가 좀 네. 되어 가다 보니까 시장은 다시 또 주목을 하는 게 결국은 오늘 밤에 나오는 물가 지표일 것 같아요. PCE 물가 지표. 네. PCE 물가 지표 뭐 최근에 나왔던 CPI라든가 PPI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2월보다는 3월에 그래도 물가가 좀 빠진다라고 하는 시장에 좀 기대들이 없지 않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보는 거는 상품 물가는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 스티키한 물가들 특히 소비 중심으로 한 그런 물가들 자체가 안 빠지면 연준 입장에서는 당장 물가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은행발 리스크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가 긴축을 끝내기는 쉽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NH투자증권에서는 3월 달에 연준이 25BP 금리 인상했던 게
가장 좀 베스트 시나리오였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5월 달까지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해서 5.25%까지는 올리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보면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가장 좀 걱정이 되죠. 저희가 과거 사례를 보면 당연히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는 높아야지 정상적인 상황인데 그렇죠. 지난해 거의 한 4분기 때부터 단기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고 또 단기 금리가 5%까지 때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라든가 네. 아니면 투자하고 있는 채권 자산들의 손실이 엄청 커지면서 은행의 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미국이 침체로 간다라고 하는 걱정을 다시 만들 수밖에 없는 재료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은행들 최근에 잠깐만요. 네. 우리 황 부장님. 지금 진도 쫓아가기가 빡쳐가지고 빠른가요? 그리고 네. 우리 원래 이 일부가 저희 이제 화요일 금요일 일부 2부로 나눠서 하는데 일부가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네. 공부하는 시간이고 왜냐하면은 2시간 중에서 그래도 1시간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게 2부는 네. 공부가 안 돼요. 그 출연진들이 좀 그래요. 그리고 약간 예능 느낌이 있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또 2부에 가면 우리 승희 씨조차도 개그 욕심을 내요. 요즘에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금 오늘 자료도 이렇게 함께 자료실에 올려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데 요거 좀 한번 짚고 갈게요. 첫 번째 슬라이드. 네. 저희가 CRB 지수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위에 보니까 RICI, S&P, GSCI 뭐 이런 게 있네요. 네, 원자재는 결국 지수화해서 원자재 포트폴리오를 만든 그 네. 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CRB 지수는 상당히 좀 많이 좀 익숙하신 게 그렇죠. CRB 지수는 보통 원자재들 다들 모아놓고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이 동일가중 방식입니다. 동일가중 방식이다 보니까 뭐 유가가 1% 오르고 뭐 구리가 1% 빠지면 그냥 플랫이 되는 그냥 그런 수익률이 나오겠죠. 근데 반대로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는 전 세계 여기 S&P 네. GS가 골드만삭스 네, 골드만삭스 커머더티 인덱스. 커머더티 인덱스 네. CI. 네. GSCI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생산량 기준으로 해서 생산량 기준. 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결정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시장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50% 이상 되는 지수가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RICI는 로저스 인터내셔널 커머더티 인덱스. 로저스 인터내셔널. 네. 그 로저스 짐 로저스. 짐 로저스. 네. 그 로저스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하. 로저스는 가장 좋아하는 섹터가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로저스는 항상 지난번에 한국 오셨을 때도 농산물 이야기 상당히 좀 많이 그러셨죠.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로저스 커머티 인덱스에는 농산물 비중이 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클 때 또는 하방 변동성이 클 때 좀 지수 차원에서 좀 방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로저스 인터내셔널 커머티 인덱스를 트래킹하는 펀드 투자하시는 게 좀 안정적일 때도 있다. 왜냐하면 농산물 가치는 경기랑은 사실상은 콜레이션 자체가 높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빠질 때는 농산물 쪽에서 오히려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펀드를 투자하실 때는 유가 또는 에너지 섹터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S&P 골드만삭스 커머디티 인덱스를 트래킹하는 펀드들 또는 ETF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나는 에너지보다는 좀 다른 섹터들 좀 비중 또는 농산물 비중을 좀 높여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RICI 트래킹하는 펀드들 또는 CRB 지수 트래킹하는 펀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사실상 원자재 별로 가중치 없이 좀 동일 가중으로 좀 난 투자해서 내가 좋아하는 자산들 더 이렇게 좀 올라갈 때 좀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CRB 지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지수를 트래킹하느냐가 좀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들 이제 원자재 보고서를 내실 때 좀 섹터를 나누는 기준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좀 변동성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원자재들이 가장 좀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 게 좀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지 않나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는 네 가지 섹터로 에너지, 귀금속, 산업금속, 농산물 크게 네 가지 섹터로 나눠서 그래요.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를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아까 황 부장께서도 이렇게 뭐 오늘 원자재를 살펴보는 어떤 의의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이 기대되는 게 첫째,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의 향방에 있어서 원자재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통적으로 이 원자재 시세하고 달러 시세가 거꾸로 가니까 약간 그런 어떤 뭐 역의상관관계를 쭉 오랫동안 보여왔으니 요 달러가 어떻게 될까에도 그거하고 그다음에 실질금리도 언급하셨지만 네. 그 부분도 궁금해서 하는데 그래서 하나 더 공부할게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뭐 귀금속은 저희가 알겠고 네. 농산물, 축산물도 알겠고 곡물도 알겠어요. 산업금속의 종류가 그러면 구리.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 내에 포함된 산업금속은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그다음에 니켈 다섯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씩 저 원자재 하는 사람들이 팔라듐 하던데 팔라듐은 뭡니까? 팔라듐은 귀금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귀금속? 네. 플래티넘이라고 하시면 백금이라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팔라듐도 플래티넘 메탈 그룹에 속하는 귀금속입니다. 그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근데 80%가 이게? 자동차에 사용되죠. 아하. 자동차? 네, 자동차 매연 저감 장치에 팔라듐을 사용을 합니다. 아, 매연 저감 장치? 네, 그래서 캐털리스트용 수요고요. 팔라듐은 S&P 골드만삭스 상품 지수에는 편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과거에 뭐 자동차 경량화라든가 아니면 뭐 신재생으로 가기 전에 하이브리드 쪽 차량을 많이 보실 때 결국 휘발유 차량이냐 디젤 차량이냐를 볼 때 매연 네. 저감 장치는 예. 팔라듐은 휘발유용 차량 그다음에 디젤 차량용에는 백금이라고 하는 네, 플래티넘이 사용이 되죠. 그래요? 네. 그러면 에너지야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브렌트유나 WTI 할 것 없이 석유 들어가고 천연가스 들어가고 네. 또 뭐 에너지에 뭐가 있습니까? 뭐 원유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WTI와 브렌트가 들어갈 거고요. 거기다가 정유 제품 중에서도 뭐 휘발유라든가 그다음에 정제유, 난방유, 디젤 같은 예. 그런 정유 제품들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석탄도 이제 가끔 포함되는 지수들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지수들도 있고요. 저기 소프트는 뭡니까? 소프트는 농산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곡물과 소프트 농산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지수에서 약 예. 65%는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옥수수, 콩, 밀입니다. 예. 그게 65%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보실 때는 이 세 가지 곡물들을 많이 보시는데 반대로 이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그런 종목 중에서 커피라든가 아니면 설탕 같은 원당 같은 네. 커피 뭐 원당 또는 원면 아, 네.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알갱이로 된 그레인보다는 좀 작은 아하, 네. 농산물이다 보니까 소프트. 식품 첨가제로 들어가는 농산물들은 좀 소프트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추세를 말씀해 주시면서 사실은 이제 1분기가 이제 오늘로 이제 네. 끝이 나는 건데 정리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도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시기에 이제 은행권 사태라고 소위 부르는 SVB, CS를 거치면서 그 분기점으로 좀 원자재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뭐 이 장표를 봐주시면 네. 결국은 최근 한 2주 또는 이번 주 들어와서는 다시 또 되돌림이 되고 있긴 하지만 미국 지역은행 또는 주말 동안 또 크레딧 스위스가 UBS에 피인수가 돼버리면서 예, 예. 사실 피인수됐던 거는 엄청 주말 끝나기 전에 상당히 잘 방어를 네, 했다라고 인식을 됐다. 했는데 네. 올해 AT1 채권이라고 하죠. 티어1 채권이라고 하는 코코본드를 전액 네. 17억 달러 상각을 해버리면서 시장이 이거 은행권의 리스크 자체가 심상치 않다. 마치 2008년에 저희가 경험했던 것처럼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발단이 됐었던 은행권 전역 또는 금융권 전역의 그런 리스크로 이전되는 거 아닌가? 전이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들이 좀 반영되게 되면 뭐 차트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XLF라고 하는 ETF가 미국의 금융 섹터 ETF입니다. 근데 네. 금융 섹터 ETF가 가파르게 빠져버리는 금융 위기 동안은 네. 원자재 시장도 사실상은 하방 압력이 불가피해요. 왜냐하면 2014년, 2015년에 원자재 가격이 빠졌던 거는 수요의 리스크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셰일 오일이 너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돼서 공급이 사실상 늘어나면서 오히려 수요에서는 훨씬 더 좋게, 경기에서는 훨씬 더 좋게 작용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네. 공급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빠졌다라고 보면 2008년, 2009년 그리고 올해
금융주들이 급락하는 구간에서 원자재 시장이 반응을 했던 거는 마치 2008년에 금융위기 데자뷰를 보는 것처럼 시장이 좀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권 리스크에 대해서는 아직은 계속 좀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각국 그런 중앙은행들이라든가 아니면 재무부들이 상당히 좀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장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좀 없다를 가정을 하고 저희가 좀 2분기를 좀 보게 되자면 결국 미국 지표들에 있어서는 아직은 뭔가 하드랜딩으로 갈 만한 지표들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물가도 뭐 디플레이션으로 갈 여지는 아직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거기다가 미국 고용 역시 자연 실업률을 보통 4.2% 정도로 저희가 좀 알고 있는데 지금 미국 실업률 해봐야 3.5% 언저리거든요. 그럼 이게 경기가 안 좋아져서 가파르게 실업률이 올라가는 게 확인이 돼야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뭔가 하드랜딩이냐 아니면 정말 크라이시스냐라는 걸 결정할 텐데 네. 지금 당장 최근까지도 나오는 미국의 지표들이 뭐 엄청나게 이 하드랜딩을 반응하는 지표들은 좀 없다라고 보면 네. 오히려 저는 최근에 좀 가격이 좀 과도하게 좀 경착륙 우려 또는 하드랜딩 우려를 반영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도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구리 가격이랑 금 가격 간의 상대 성과도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상당히 잘 보여주고 금리랑도 상당히 좀 잘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구리는 통상적으로 저희는 위험 자산을 대표하는 원자재입니다. 왜냐하면 구리는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하는 자산이자 어떻게 보면 주식이랑도 상당히 많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자산이거든요. 투자의 네.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대로 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국 채권이라든가 선진국의 통화처럼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좀 알려져 있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안전자산 쪽으로 쏠려 있느냐 아니면 위험자산으로 쏠려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게 카파 골드레이쇼라고 하는 구리와 금 가격 간의 교환 비율일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요걸 갖다가 정확하게 어떻게 구합니까? 구리 가격을 구리 가격 나누기 금 가격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리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예요? 저 금은 지금 온스당 2,000달러 2,000불 네. 금방이고 네. 구리는 지금 톤당 한 9,000달러 정도. 톤당 한 9,000. 네. 그러면 9,000 나누기 2,000. 2,000 해서 보시면 이제 구리 가격이 더 많이 움직이느냐,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느냐, 금 가격이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자료에서 왼쪽에 Y축이구나. 맞습니다. 짙은 파란색 라인 차트가 이제 구리 골드 레이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뭐 아래쪽에 옅은 파란색 라인 차트 보시면 이게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네.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4%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가파르게 3월 달에 폭락을 해버렸던 것도 아마 시장이 이 구리 골드 레이쇼에서 반영됐던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 짙은 색의 카퍼 골드 레이쇼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올 때는 내려가면 금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경기에 대해서 뭔가 경기에 대해서 불안해한다. 맞습니다. 그만큼 금을 많이 찾고 구리가 떨어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해 사실상 이 레이셔를 보면 네. 지난해 2분기 때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또는 연준이 긴축을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가파르게 경기 침체에 대한 배팅을 하면서 이게 심리가 안 좋았다라고 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카퍼 골드 레이쇼가 계속 위쪽으로 안정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상 골디락스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골디락스였다. 네. 그래서 그래서 지난주까지 다시 또 카퍼 골드 레이쇼가 상당히 가파르게 빠졌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다시 또 금리가 좀 다시 또 정상화되고 10년물 금리가 다시 또 한 3.5%대 또는 미국의 2년물 금리도 다시 또 4%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카퍼 골드 레이쇼 다시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고 정상화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난주까지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좀 리스크 오프를 반영했다. 그럼 이번 주 들어와서는 다시 또 리스크 오프로 반영된 부분을 다시 좀 되돌림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런 부분들이 금 가격은 2,000달러 위에서 좀 약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반대로 구리 가격은 8,000달러대 중반까지 떨어졌던 게 다시 9,000달러대로 좀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3월 FOMC가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3월 FOMC가 결국 2분기 또는 남아있는 올해 2023년에 원자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를 좀 상당히 좀 제시를 했다라고 보는데 네. 뭐 시장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표를 볼 때 배드 이즈 굿이고 굿 이즈 배드였잖아요. 올해 좋은 지표가 나오면 올해 연준이 더 공격적인 긴축을 해버릴까 봐 상당히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물가를 잡는 데 연준이 좀 포커스를 여전히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25BP 금리 인상을 그래도 했다. 시장은 동결이라든가 아니 금리 인하 은행 리스크 때문에 동결이라든가 금리 인하까지도 살짝 요구를 했었는데 연준이 보는 시각은 아 이거 전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는 않을 거야 정도를 좀 약간 시장에 좀 안정 안심을 시키는 좀 액션을 취했던 게 저는 25BP 인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한 점도표상에서도 5.1%를 유지했다라는 게 상당히 저는 올해 남아있는 하반기까지도 그래도 원자재 시장의 바닥은 상당히 단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이유인데 뭐 이런 부분 결국 금리 인상 5월 달에 한 번 더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금리 인상 남아있는 게 한 번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네. 그러면 5월 달에 금리 인상하게 되면 통화정책 막바지다라고 하는 기대가 최근에 상당히 좀 커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금리 이제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를 상당히 좀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오히려 테크주들이 다시 또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던 게 좀 금리가 이제 고점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커졌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 부장님 근데 원자재 네. 시장이 바닥을 좀 다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보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사실은 원자재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네. 그중에 이거는 진짜 좀 바닥 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뒷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원자재지만 저는 유가는 크라이시스로 가지 않는 이상은 70달러가 바닥이다. 최근에 오히려 언더슈팅 했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가가 더 내려가야지 물가가 잡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는 유가가 오히려 안 내려가서 그런 기대들 자체가 좀 약간은 후퇴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지금 부장님 부분이에요. 말씀하신 유가는 브렌트유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WTI든 브렌트유든 네, 최근 지난주에 바닥을 봤다 정도 좀 생각합니다. 지난주는 오히려 언더슈팅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석유 시장의 메커니즘 하에서는 배럴당 70달러 정도 수준이 깨지려면 금융위기 수준의 크라이시스가 아닌 이상은 저는 깨지는 거는 사실상은 지난주 같은 상황 빼고는 없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급이 아니면 네. 이 정도면 바닥 다진 것 같다. 맞습니다. 약간 이제 유가는 맛배기로 보여주신 것 같고 네. 일단 세부적인 건 그럼 뒤에서 또 다시 네.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하반기 또는 2분기에 원자재 시장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1월, 2월, 3월에 원자재 시장 또는 자산 시장의 테마가 계속 좀 달랐었는데 1월 달까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월 달까지 골디락스가 나타났던 게 그건 금리가 상단이 이제는 막히고 금리가 서서히 좀 약간 내려가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어 있는 가운데 금리가 내려갈 때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안전자산 선호잖아요. 네. 근데 안전자산 선호인데 안전자산 선호할 때는 원래는 통상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갑니다. 네. 예. 근데 맞아요. 달러화가 약세로 갔던 구간이 올해 1월 달까지였거든요. 그럼 달러화가 약세가 나오는 금리의 하락 구간은 과연 안전자산 장세인가? 아니면 골디락스일까라고 보면 저는 골디락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차갑게 보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뜨거운 상황도 아닌 적절한 상태에서 금리가 그냥 박스권 내에서 계속 좀 이제 등락만 거듭할 거다라고 하는 보는 시각들이 좀 커진다라고 보면 네. 저는 올해 2분기 이후에 원자재 시장 보실 때 또는 자산 시장 보실 때 가장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표가 지금 장표에서 보시는 실질금리와 실질금리와 명목금리 그리고 달러 지수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실질금리, 명목금리, 네, 달러 지수입니다. 네. 그럼 결국은 연준이 5월 달까지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긴 하겠지만 금리 인상 막바지다라고 하면 네. 작년만큼 실질금리가 가파르게 튈 만한 재료들은 금리 인상 가지고는 실질금리가 더 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금리가 금리 인상 말고 또 튈 수 있는 경우가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데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합산이라고 보면 기대인플레이션이 폭락해버리면 실질금리가 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통상적인 저희가 크라이시스,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봤던 장세라든가 아니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갇혀 있어야 될 때 일시적으로 현금화 장세가 나왔을 때 실질금리가 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경우가 지금 있을 거냐라고 보면 저는 연준이 이제는 통화정책 베이비 스텝 정도가 남아있을 뿐이지 더 가파른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보면 금리 인상 때문에 실질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그럼 여기서 물가가 폭락할 만한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은행권 리스크가 더 불거져서 뭔가 내관을 터뜨리지 않는 이상은 그런 리스크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면 저희는 오히려 통화정책이 이제부터는
막바지로 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질 금리는 작년에 가파르게 좀 뛰어올랐던 부분들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다 플러스 알파로 당연히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이제는 고점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낮아졌고 작년에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25%까지 올라갔지만 네. 올해는 고점이 한 4%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NH투자증권에서 보는 향후에 그런 국채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3.5%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위로 15BP 정도로 보면 3.65% 이상이면 국채 사자, 미국 국채 사자라고 하는 전략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3.35% 밑으로 내려가면 또 거기가 또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국채 금리 자체도 좀 지금 이제 3.5% 이상대에서는 좀 아래쪽으로 좀 보게 된다라고 보면 명목금리도 네. 내려갈 거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일어날 때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게 아니라 달러가 약세로 최근처럼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지난해 4분기 때부터 올해 1월 달까지 경험을 했었던 골디락스 여건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와서는 원자재 시장의 수익률이 나쁘진 않습니다. 지난주까지 엄청나게 경착륙 우려를 반영을 하다가 이번 주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게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 좀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거 우리 원자재 지수 그려보면 달러화랑 엄청나게 역외상관관계를 보인다라는 네. 거죠. 네. 뭐 그 심리만 보면 원자재는 달러화로 표시되는 대표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에서 변화가 없으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면 원자재 가격은 빠져야 되는 게 맞고요. 반대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거나 하방 경향이 상당히 강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원자재 시장이 바닥 달러화가 이제부터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아래쪽으로 더 열려있다라고 보면 원자재 시장의 바닥은 상당히 좀 단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원자재 가격과 달러화의 상관성은 예전만큼 이렇게 역외상관관계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는 네. 세상 뒷부분에 가서 좀 패권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달러화가 원자재 가격이랑 역외상관성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이 원유시장에서 가장 최대 소비국이었다. 그리고 원유시장에서도 중동의 가장 큰 고객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에 중국이 주도하는 그 안보 동맹에 들어갈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에 엄청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말 작년에는 또 미국 말을 안 듣잖아요. 그 말 자체는 더 이상 페트로달러의 위상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게 최근에 원자재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유가가 130달러까지 올라갈 때 달러화도 엄청 강세였습니다. 근데 달러화와 올해 역외상관계가 안 나오는 그림들이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달러화와 무조건 역외상관계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달러화 약세는 통상적으로 원자재 시장의 하방 경향성을 방어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달러가 네. 뭐 부장님 말씀에 제 뇌피셜을 넣으면 달러가 네. 옛날에 그 달러가 아니고 달러가 옛날에 그 달러가 아닌 네. 이유는 미국이 우리가 알던 옛날에 그 미국이 아니라서 그래요. 맞습니다. 압도적인 지금 한번 세계가. 혹시나 집에서 네. 보실 수 있는 채널이라면 CNN을 한번 틀어보시고 뭐 폭스 뉴스 한번 틀어보시고 하다못해 BBC라도 한번 틀어보십시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로 그냥 아마 몇 날 며칠을 갖다 도배를 할 겁니다. 맞습니다. 좀 웃기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네. 뭐 거기다가 또 2분기 때 또 저희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뭐 오늘 중국의 국가통계국 제조 PMI는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난달보다는 좀 약간 적게 나오긴 했지만 50포인트 이상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도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불씨가 꺼지진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월 들어와서 중국 양회 동안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중국 양회에서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 3월 달에 중국 주식 빠졌던 거 또는 3월 달에 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했던 거는 그런 실망성 매물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제조업 단에서라든가 원자재 지표 단에서는 중국의 소비가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봐주시면 전 제조업 PMI가 미국이 둔화된다 또는 뭐 유럽이 아직까지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심리들이 있긴 하지만 중국의 제조업이 그래도 다시 또 개선이 된다라고 보면 2분기 이후에는 그래도 길지는 않겠지만 소순한 상승 정도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에 있어서도 달러 약세와 마찬가지로 하방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저는 원자재 가격이 1분기가 바닥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2분기 때는 여전히 저희가 연간 전망에서 올해 가장 토픽으로 제시해드리는 섹터가 산업금속이랑 기금속 가치사자입니다. 금, 은, 동 가치사자.
왜냐하면 올해는 완전 안전자산 장세도 아닐 거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위험자산 장세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골디락스라고 하는 그런 경기의 색깔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환경에서 달러 약세가 나오는 환경이라고 보면 오히려 지난해 달러 강세 또는 연준의 긴축 때문에 과도하게 좀 하락했었던 원자재들이 올해는 다시 정상화된다라고 봐주시면 금, 은, 동 가격이 지난해는 오히려 약세를 면치 못했던 구간이었었고요. 펀더멘털만 보면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 은, 동 세 개 같이 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있고요. 그런데 네. 만약에 같이 사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중에 한두 개만 산다라고 하면 금, 은, 동 중에 제일 회복이 덜 된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회복이 제일 덜 된 친구는 은입니다. 은이군요. 네. 그래서 결국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좀 다르긴 해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냥 나는 안정적인 투자 원한다. 네. 그러면 은행 리스크도 아직은 좀 봐야 되고 아직 금리가 빠진다라고 보면 저는 네. 금을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많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다 보니까. 네. 많이 벌고 네. 싶으면요. 근데 좀 약간 나는 리스크도 테이킹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골디락스 환경 하에서는 금, 은, 동 원자재 전반이 하반경향성이 강해지고 위쪽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의 특징뿐만 아니라 구리의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는 은이 훨씬 더 싸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온스당 $2,000를 봤을 정도로 $2,000면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2021년 2,075달러 정도가 저희가 사상 최고치 히스토리컬 하이였다라고 보면 금 가격 이제 한 100불도 안 남았어요. 그래요. 히스토리컬 하이까지. 그런데 예, 예. 은 가격은 2011년 당시에 $50까지도 상승을 했던 은인데 예. 최근에 $20도 하회할 정도로 하락을 했다가 최근 좀 회복한 게 이제 $24 정도입니다. 그러면 골디락스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은 금보다는 은이 조금 더 베타가 클 수 있다. 또 상승 여력도 은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산업금속과 귀금속이 그래도 2분기에도 가장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섹터도 올해 1분기가 좀 바닥이었다라고 보는 섹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가가 $70 정도 수준이면 저는 여기서 바닥이 더 낮아지기 위해서는 크라이시스 하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석유 시장의 그런 메커니즘 또는 패권을 살펴보면 더 이상 미국이 원하는 유가 레벨이라고 하는 45에서 $65로 유가를 끌어내리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는 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유가로 좀 넘어가셔서 뭐 유가 이야기들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저 지금 네. 지금 황 부장님 설명 들으면서 지금 은선물 가격 차트를 보고 보셨구나. 있는데, 네. 은은 지금 아주 크리티컬 어때요? 레벨을 갖다 열고 있는데 땡기네요. 아니 근데 자 은에 꽂혔어요. 네. 실질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상 PTP 이슈라고 해서 미국 원자재 관련 또는 리미티드 파트너십에 투자하면 뭔가 올해부터 과세 매도 대금에 뭐 10% 과세 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 걱정들 때문에 해외 투자하시는 건 좀 약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기업 ETF를 주식형 ETF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뭐 올해 연초 이후부터 이게 법이 실행되긴 했지만 ETF 운용사들이 계속 유예를 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런 ETF 투자하신다라고 보면 SLV라고 하는 iShares Silver Trust 투자하시면 은 가격에 직접 연동돼서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는 주식형에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은 광산기업에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커는 SIL이라고 하는 ETF가 있고요. 요거는 글로벌 X에서 운영하는 실버 마이너 ETF인데 요거는 은광산 기업들 투자하니까 은가격 오르면 광산 기업들의 수익이 좋아지니까 같이 좀 베타가 주식장이 좋을 때는 더 베타가 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해외 투자는 좀 달러가 약세로 갈 거기 때문에 좀 해외 투자는 좀 올해는 좀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리는 ETF는 국내 ETF가 있습니다. 국내 ETF 뒤쪽에 H라고 하는 애들을 붙여놓고 있는 ETF들이 있거든요. 네. H가 원달러 환율 해지가 된 ETF입니다. 환해지가 된 ETF들이라 보니까 결국 금가격 오른 만큼, 은가격 오른 만큼 수익을 볼 수 있는 ETF들이고요. 코덱스라든가 아니면 타이거에 상장되어 있는 골드 선물 ETF라든가 아니면 은 선물 ETF 또는 뭐 귀금속 ETF 투자하시면
올해가 사실상 좀 시작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내년도까지 보시더라도 통화정책 긴축보다는 완화 구간에서 기금속 섹터는 훨씬 더 강한 그런 상승 강세를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때도 저는 오히려 국내 쪽 ETF들 투자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뭐 좀 이렇게 유튜브 중에서 이렇게 뒤적 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뭡니까 알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다 보면은 은근히 그런 얘기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네. 돈이라고 알고 있는 이게 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네. 그런 세상이 올 수가 있다. 그쵸. 뭐 CBDC 무슨 뭐 그쵸. 디지털 커런시가 어쩌고 저쩌고 네. 이러고 하는데 잘 생각해봐라 이거 돈 아니다 이러면서 자꾸 이제 금은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더 쑥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 중에서도 은이다. 저도 금융위기는 아니고 이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저 비트코인이 참 얼마까지 올라갔죠? 한 1억 가까이 올라갔었나요? 한 6천 우리 돈으로 한 8천만 원? 6천만 네. 6천 8천? 네, 8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때 금을 대신하는 자산이 비트코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쵸,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사실상 금리 올라갈 때 또 통화 정책이 실제 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에서 경험을 하셨다시피 비트코인이랑 금이 비슷한 특징도 가지고 있긴 한데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은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자금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있을 때는 가장 수혜를 받았던 게 저는 가상화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보는데 오히려 실제로 안전자산 장세 또는 나라가 망할 리스크까지 사실 간다라고 보면 과연 뭐 아나키즘의 베이스를 둔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자산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실물금, 실물은이 그래도 가장 궁극적으로 극단값으로 갔을 때는 가장 안전자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동아님이 지금 우리 한참 은 얘기를 하니까 네. 소장님, 승인님 은 하시는데 이게 저 저희 2부 유행어예요. 이러면 이제 웃는 얼굴이 되더라고요. 약간 스마일 느낌. 스마일 되는 느낌. 오케이. 예. 진도 나갈까요? 네. 네.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유가가 사실 지금 유가를 보면 한 70달러대 초중반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지난해 3월 저희가 유가 생각해보면 3월 지난해 8월 3월 8일 날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그때 비교하면 유가가 엄청 많이 내려왔죠. 특히 지난해 6월 달까지도 다시 120달러 터치하던 유가가 6월 후반부부터 가파르게 내려와서 지금 이제 100달러도 하회를 하고 70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뭐 지난주는 사실상 60달러대도 좀 일부 경험을 하긴 WTI 가격 같은 경우 경험을 하긴 했는데 네. 과연 유가가 여기서 어떻게 갈 거냐 저는 이제부터 가장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원유 가격을 볼 때 또는 원자재 가격을 볼 때는 전 세계 공급이랑 수요 간의 격차라고 하는 수급을 많이 봐요. 네. 그럼 전 세계 수요 공급과 수요 간의 격차가 뭐가 잘 반영해 주냐라고 하면 재고거든요. 그런데 그 재고 중에서도 미국의 재고가 저희가 매주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상업 원유 재고와 유가는 역의상관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논리들을 많이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연초 이후부터 미국의 상업 원유 재고가 증가세를 보였었죠.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보니까 이 증가세면 당연히 유가는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일부 왜곡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올해 연초 이후에 계속 늘어났을까? 겨울이 따뜻했던 것도 당연히 있긴 한데 미국이 작년 4월부터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을 했거든요. 네. 전략 비축유 비상시를 위해서 사실상 이제 쌓아두는 전략 비축유를 한 3분의 1가량을 이미 써버렸어요. 3분의 1 이상을 써버렸어요. 전략 비축유 3분의 1을.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 비축유가 없었다라고 보면 과연 미국의 재고가 증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지금부터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진짜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썼어. 맞습니다. 거기다가 전략 비축유를 풀어버려. 통상적으로 또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네. 작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한 6억 배럴 정도 있었거든요. 예. 6억 배럴이면 미국이 하루 평균 사용하는 양이 2천만 배럴 정도 사용하는데 예. 30일 정도 사용하는 물량을 비축유로 가져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지금은 3억 7천만 배럴 정도면 한 18.5일 정도밖에 사용 가능한 물량이 없는 데다가
또 예기치 않은 공급 차질이 어디서든 터져버리면 미국한테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진짜 전략 비축유 필요할 때가 올지도 모르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동 쪽이 또 미국 쪽이 아니라 좀 약간 또 중국 쪽에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리스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석유 시장의 패권을 미국이 좀 놓친 것 같다. 야, 우리 나그네님은 네. 전략 비축유 가지고 이렇게 비유하시네. 모기 잡는데 대포 쏘았답니다. 아. 맞은 말씀이시네요. 네. 그놈의 인플레이션 비난 조금. 그렇죠. 모면해 보겠다고. 그러니까요. 1년 지나면 사실상 YOY 변동 그러니까. 자체는 안정이 될 텐데 예, 예. 너무 좀 전략 비축유를 과도하게 좀 많이 썼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은 지금 유가도 사실상 만족스러워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한때 셰일오일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자국이 원하는 유가 수준까지 유가를 끌어내렸었거든요. 예. 아마 2015년에서 2020년에 저희가 유가 경험하셨던 분들은 지금 유가도 아직 비싸다라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저희는 50달러대 유가를 받다 보니까 유가가 다시 50달러대로 내려가야지 정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미국 셰일오일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석유시장의 유가 결정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오바마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셰일오일 생산량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맞아요. 유가 끌어내리고 대신에 45달러 밑으로만 유가가 안 내려가면 됐어요. 왜냐하면 45달러면 셰일오일 생산 기업들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45달러 바닥은 잡아주고 65달러 위로는 안 올라가게 했던 정책이 2015년에서 2020년 정책인데 그 사이에 얼마나 좋았어요, 경기가. 맞습니다. 네. 다들 보면 뭐 3종 호황이 사실상 나올 맞아. 수도 있었던 환경이었는데 근데 지금도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면 저는 미국의 산유량 전망치를 좀 봐주시면 오른쪽 장표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지난해 미국이 하루 평균 1190만 배럴을 생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 산유량 전망치는 작년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한 1300만 배럴 정도 될 거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3월달 전망치가 1244만 배럴까지 하향 조정됐어요. 그 내년도 산유량 전망치는 올해 연초에 1281만 배럴 정도를 전망하다가 지금 1263만 배럴로 하향 조정됐거든요. 네. 이 말은 지금부터 산유량, 미국 산유량 이미 1200만 배럴 상회하고 있는데 사실 아무리 늘려봐야 100만 배를 못 늘린다라는 그림이 나오죠. 그러다 보면 미국이 과거처럼 산유량을 엄청나게 늘려서 유가를 빼기는 어렵다라는 그림이 나올 거고 네. 거기다가 미국 석유 기업들도 최근에 바이든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항상 나와서 석유 기업들 너네 횡재세 우리 네. 부과할 수도 있으니까 생산량 더 늘려라. 너네 사상 최대 실적 얻었으면 생산량 더 늘리라고 하는데 네. 오히려 쉐브론이 최근에 했던 기업 액션이 자사주 더 매입했잖아요. 오히려 캐펙스는 더 줄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장표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석유 시추업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미국 전체 물가 생산자 물가지수보다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면서 화석연료 산업들에 대해서 규제를 계속하면서 땅을 리스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데다가 지금 금리 올라가면서 캐펙스 할 때 자본 차입하는 비용도 엄청 많이 높아졌고요. 또 시추 장비라든가 또는 시추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력들까지도 상당히 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올해 석유 기업들은 유가가 더 빠지면 더 힘들어지니까 올해 유가를 좀 방어를 하면서 생산량을 크게 안 늘리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보면 미국의 패권은 저는 이제는 더 이상은 석유 시장에서는 좀 없어졌다라고 좀 봐서 미국이 최근에 또 전략적 비축유를 계속 더 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조금 약간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했을 때는 미국이 정말 이제 카드가 정말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생산량 막 늘려가지고 유가 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석유 기업들도 사실상 생산량 늘릴 의지가 없고 생산량 더 늘리기 어렵다 보니까 결국 소비를 안 하지 않는 이상은 소비가 일정하다라고 보면 결국은 전략 비축유를 계속 풀 수밖에 없는데 전략 비축유 상당히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전투기 때울 네. 기름 넘는 거 아니야? 최근에 미국이 사실상은 다시 올해 6월달까지 전략적 비축유를 더 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 비축유를 매집을 해야 되는 다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내년으로 미루었어요. 근데 지난해 10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전략 비축유 유가 배럴당 한 67달러에서 72달러면 우리 매입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렇단 말은 저는 미국이 정말 카드가 없구나. 유가 올라가면 얘네들은 계속 전략적 비축을 풀면서 저 계속 위험에 처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유가를 보실 때 뭐가 중요하냐라고 보면 미국보다는 석유시장의 패권에서
중동이 다시 패권을 가져왔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거와 상당히 좀 맞물려서 최근에 좀 신용평가사들에서 액션이 나왔던 게 사우디아 다른 나라들은 다들 최근에 은행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신용등급이 S&P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저희 장표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미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유가가 45달러에서 65달러 구간에서 움직일 때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체 GDP의 약 80% 이상이 석유에서 나오는데 재정 지출하는 그런 지출보다 수익이 사실상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재정 적자가 불가피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오히려 패권을 가져가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황이 좋아진다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신용평가사들이 중동 쪽의 크레딧 또는 중동 쪽의 신용등급을 좀 좋게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재정균형 유가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재정균형 유가라고 하면 결국 재정 수지가 균형에 도달하는 유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생산하는 비용은 상당히 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뭐 10달러권에서도 원유 생산할 수 있다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GDP의 85%가 석유거든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 일 안 하잖아요. 또 국영 기업들 월급이 엄청 높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재정 지출 다 하다 보면 재정 지출이 적자가 안 나려면 최소한 뭐 과거에는 100달러권 또는 80에서 100달러 정도는 돼줘야지 사우디아라비아는 만족하는 유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석유 시장의 패권이 이제 미국이 아니라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으로 갔다라고 전 보는 이유는 여기 장표에서 나오는 그림처럼 중동은 아직 생산 여력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해 10월 달부터는 감산을 해버리면서 지금 하루 평균 오펙 회원국들만 보더라도 하루 평균 한 500만 배럴 정도 생산 여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생산 여력을 가지고 글로벌 생산량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난해 9월 달까지는 유가가 지난해 상반기 때 엄청 뛰었기 때문에 유가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생산을 더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이후부터는 유가가 막 80달러를 위협하다 보니까 중동에서 또는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선택했던 액션은 감산하겠다거든요. 지금도 감산하고 있고 4월 달에 있는 회의 또는 6월 달에 있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도 저는 당장 감산을 거둬들이진 않을 거다라고 보면 지금 유가에서는 저는 하반기 경기성을 방어하려고 하는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석유 시장의 패권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미국이 생산 여력을 가지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유가는 45에서 65달러 구간으로 더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지만 미국이 패권을 놓치고 중동이 다시 또 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공급단에서만 봤을 경우에는 70달러 또는 두바이 가격 80달러는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는 액션을 계속 취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CPI나 PPI가 YOY로 떨어지는 것도 한계가 상반기까지는 좀 크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상반기까지는 역기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상품 물가가 YOY 낙폭 자체가 크진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는 워낙에 생소해 뭐 잘 모르던 그거였는데 혹시 저 황 부장님 저 코베이시 레트라는 데를 아세요? 뭐 여기가 무슨 시장 평가 기관인가 본데 아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냥 뭐 구글이나 네이버로 달러 흔들리나 정도로만 검색하시면은 제일 위에 와 있는 저 최신 뉴스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매체가 그 블록미디어니까 가상화폐 전문 매체인데 여기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회사 공식 트위스트로 최근 2주 사이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서 다섯 개를 얘기하는데 사우디가 원유 판매 때 중국 위안화 받는 방안을 고려한다. 그다음에 중국과 프랑스가 위안화를 이용한 첫 LNG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다음에 러시아가 위안화를 준비 통화로 사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그다음 네 번째 사우디가 중국하고 손잡고 정유소를 건설하는데 그게 위안으로 837억 위안짜리 투자를 했죠. 네. 네. 중국 정유사를 하나 또 그러니까 네, 지분 투자를 했죠. 중국과 브라질 양국 간 교역에 위안화 사용하기로 합의. 네. 이 와중에 또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3월 10일인가 그 이란하고 사우디 북경에 불러가지고 악수시키고 사이 또 좋아졌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해서 전화를 이제 고객분들한테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네. 통상적으로 사우디하고 이란이 사이가 좋아지면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유가가 빠지겠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와 이란의 사이가 좋아지면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이 빠지기 때문에 유가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둘이 합심해보면 맞습니다. 유가가 폭등을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의 사이가 좋아진다는 말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급 정책 방향성을 이란이 같이 따라가 준다라는 걸 봐야 되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지금 감산을 계속 강행을 하고 있다는 말은 그게 더 잘 이행이 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전 유가의 하방 경색이 더 강해질 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크라이스가 나오지 않으면 유가는 70달러, WTI 가격 70달러가 네. 저는 락바텀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은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중동의 정책이 다시 바뀔 거냐가 이제부터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려면 저희 장표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외환보유고라든가 재정수지가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네. 외환보유고가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사상 최대치까지 쌓이면서 오일머니를 엄청나게 많이 쌓았었는데 그러게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외환보유고가 엄청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도 해외 건설이라든가 플랜트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그땐 쳐다보지도 않았던 구간이었었죠. 근데 오히려 작년부터 다시 저희가 해외 건설 또는 조선을 보는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결국 이 패권이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언제 다시 감산을 증산으로 돌릴까라는 게 가장 저희는 향후의 관심사일 것 같고요. 그럼 유가는 70달러 정도 수준 또는 브렌트나 두바이 가격 기준으로 80달러 위쪽에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면 저는 최소한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족할 수 있는 유가는 90에서 한 100달러 정도 한 번은 가야지 공급 정책 바꿀 만한 재료가 나올 거다라고 봐서 네. 90달러 정도 수준 보기 전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쉽게 증산으로 돌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공급단에서는 유가 하방 경색이 상당히 강하고 어떻게 보면 바닥을 잡았다라는 거 아까 픽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유가가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요단에서도 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 저희가 계속 유가를 끌어내렸던 재료가 공급이 늘어나요 보다는 수요가 안 좋아였었거든요.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 금융위기에 대한 데자뷰가 나오면서 수요가 위축될 거예요라고 했지만 뭐 장표에 보시는 그림처럼 실제로 미국 EIA가 전망하는 수요 전망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 2월까지는 계속 하향 조정되면서 유가의 하방 압력을 작용했습니다. 근데 3월 달 나온 검은색 바 차트를 봐주시면요. 올해 상향 조정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석유 수요는 아직까지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급감했던 정도 수준에서 회복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저희 최근에 뭐 항공사들도 이제 노선 더 늘려가면서 계속 수요를 늘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수요가 아직까지 100% 정상화 안 됐다라고 보면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은 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4월 달부터 추가적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시 리오프닝에 대한 지표를 확인해 나간다라고 보면 전 중국의 석유 수요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전 세계 석유 수요에 있어서도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시키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봐서 네. 뭐 향후에 유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겠지만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공급 우위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요. 네. 3월 달에 은행 리스크만 없었다라고 봐주시면 오히려 수급 전망에 있어서는 공급 우위 규모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재고가 더 쌓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증산으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공급은 사실상 크게 늘어날 게 없는데 수요가 개선될 여지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최근 유가 싸진 구간에서 중동이라든가 뭐 유럽에서도 다시 또 수요가 좋아진다라고 보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유가를 다시 또 끌어올리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70달러가 이제 락바텀이다라고 네. 하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뭐 하반기까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냥 70달러에 붙어서 쭉 행보하는 게 저희 투자자분들한테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 달러화가 약세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유가는 지금 유가보다는 올해 2분기나 3분기까지는 한 번은 위쪽으로 더 올라갔다가 안정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계속해서 네. 감산을 만약에 유지한다라고 네. 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수요가 늘어나면. 네. 알겠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가져오신 이제 자료에 보면은 원자재 투자 전략 부문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조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 요즘은
황 부장님 뭔 얘기를 해도 끝에 가면은 늘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딜 여기저기 뭐 패널로 가보면은 금리 얘기를 하든 환율 얘기를 하든 무슨 뭐 통화정책 얘기를 하든 국제정세를 얘기하든 끝에 가면은 아 그래서 그게 주식하고 어떻게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FICC 이제 원자재 쪽을 하시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제 한번 결국 돌고 돌고 돌아서 증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죠? 아, 네. 뭐 개인 그 넷피셜 정도만 좀 이야기를 네네,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이 3월 달 시장 자체가 좀 과도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과도하게 경착륙을 좀 많이 반영을 하면서 변동성 좀 상당히 좀 많이 일으켰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이제는 통화정책의 긴축의 막바지로 가면서 이제부터는 장기금리의 그런 명목금리뿐만 아니라 실질금리 또는 달러화가 좀 약세로 가는 그런 골디락스를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저희가 상당히 좀 편안하게 좀 투자를 했었던 환경들이 그래서 짧게나마 좀 2분기라든가 3분기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하고 있어서 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바닥을 다지는 것을 이제 따지자면 일단 유가, 네. 원자재 시장에서 유가 주목하면 되고 금은동도 사실 금은동은 저는 네. 올해 연말까지 계속 가져가셔도 되는 자산들은 금은동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금 사이클 자체가 올해 시작됐다. 강세 사이클이. 네. 그렇다고 보면 금 계속 주목해서 보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금은동 세 개 다 보시는 게 좋은데 올해는 네, 네. 금은동 세 개가 정말 많이 움직일 거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싸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